코호트 격리된 대구의 한 요양병원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모습이 TV조선 취재진에 이렇게 포착됐습니다. 관할 지자체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 주체마저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인데요. 왜 묵인한 거냐 물었더니 그 대답이 아주 황당합니다. 황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건물 앞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가 빠져나가고 여성 두 명이 건물을 떠나 걸어갑니다. 대구의 한 요양원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입니다.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퇴근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어떤 분은 장바구 오시는 것부터 봤으니까. 대구 동구는 지난달 21일 이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. 요양원 입소자 2명과 직원 2명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코호트 격리에도 직원 10명이 20일 넘게 출퇴근을 하며 일상생활을 한 겁니다. 요양원이 있는 이 5층짜리 건물에는 주출 입구가 단 하나뿐이고 엘리베이터도 하나입니다.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. 우리가 경기 알 수 없고 저희 건물 사람들하고 저희 옆 건물 사람들이 오면 무서워서 이제 문을 다 닫고 있는. 지자체는 직원들이 요양원 안에서 숙식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.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린 지자체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눈감아준 셈입니다. 그 안에서 완전한 숙식이 안 되기 때문에요. 네. 일부는 그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고 4차로 집하고. 취재가 시작되자 요양원 측은 오늘부터 출퇴근을 금지하고 전 직원이 내부에서 생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